안녕하세요, 루쿠플러스입니다. 오늘의 해외 직구 핫대 정보 모아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세일 정보가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오늘 처음 시작은 6pm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pm, 예전에 정말 많은 직구를 하던 그런 사이트인데 아마존이 인수를 하면서 조금 뜸해졌어요. 세일이 조금 뜸해졌어요. 예전에는 20% 세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10% 세일 요 정도만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구입하지 않았지만 조금 특이하게 오늘은 추가 25% 세일 코드가 나왔습니다. 세일 코드가 나왔기 때문에 위쪽에서 할인 코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래쪽에 모든 링크가 있으니까 오늘 설명해 드리는 모든 제품의 링크 아래쪽에 찾아볼 수 있으니까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가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6PM 같은 경우에 아래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세일하는 제품들 전체 보실 수 있고 25% 지금 보시는 가격에서 추가로 세일이 되는데 세일하는 제품이 무려 17,00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정말 여러 가지 세일 아이템이 있습니다. 뭐 노스페이스라든지 나이키 골프화라든지 아니면 풋사라 축구화 등등 나이키 제품들도 많고 라코스테 제품들도 많고 뭐 폴스미스 정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17,000여 개이기 때문에 정말 끝도 없이 찾아볼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은 마음에 드는 제품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6PM 같은 경우에는 배대지 이용하셔서 구입을 하셔야 되는 그런 사이트이고, 50불이 넘어가면 미국 내 배송은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입하는 방법은 이 영상 찍고 제가 바로 영상 만들어서 6PM 구입하는 방법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보시고 따라하시면 6PM 구입하시는데 전혀 문제 없이 구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좋은 브랜드는 나이키 제품. 나이키 제품 항상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나이키 제품 대략 5천여 개 정도 있죠. 5천여 개 정도 있고 비싼 제품들도 있지만 여기에 있는 제품들은 대부분의 저렴한 제품들, 저렴한 제품들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 거의 100불이 넘지가 않은 그런 정도의 수준의 신발들이 정말 여러 가지 보실 수 있습니다. 나이키 제품들만 모아져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라코스테 제품도 현재 이런 식으로 신발이라든지 이런 것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링크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좋을 브랜드는 코치. 코치 이런 백 같은 경우에 현재 77불, 78불에 판매하고 있는데 25% 세일이 적용이 되면서 대략 50불대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품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 마음에 드는 제품만 있으시면 25% 할인받아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일 정보는 마주 공홈에서 현재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홈이고 40% 세일하는 제품 추가로 20% 세일하고 있습니다. 메모리얼 데이 기념으로 현재 세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래쪽 링크 클릭해서 보시면은 현재 지금 보시는 제품 링크로 바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 공홈이기 때문에 200불이 넘지 않으면 관부가세 따로 없다는 거 참고를 하셔야 되고 마주 같은 경우에는 배대지 이용하셔서 받아보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셔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40% 세일하고 있는데 장바구니에 담으면 자동으로 추가 20% 세일이 됩니다. 요런 원피스 마주에서 원피스 정말 많이 구입하시는데 요런 원피스들 같은 경우에도 220불 현재 판매하고 있는데 여기서 20% 세일되면 200불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관부가세 없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요런 제품들도 이쁜 제품들 원피스 많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주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젊으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브랜드로 20대, 30대, 40대 분들까지 정말 사랑을 많이 받는 브랜드이고 직구를 가장 많이 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마주 직구하실 분들 현재 40% 플러스 20% 세일하고 있으니까 아래 링크 들어가셔서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세일 제품 많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사이트는 보덴입니다. 보덴 공홈에서 또다시 25% 세일 시작했습니다. 할인 코드는 이번 주 목요일까지 세일이 진행이 되고 25% 세일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보덴 공홈으로 바로 들어가셔서 보실 수가 있고 보덴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도 많이 구입을 하시지만 특히 아이들 제품을 많이 구입하시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위에 할인 코드 나중에 넣으시면은 25% 세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클릭해서
보실 수 있는데, 보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영국 사이트이고, 한국으로 직접 배송을 해주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배송이 조금 느리기는 하지만, 한국으로 직접 배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유럽에서 오는 제품들은 미국이랑 달라서 한국 하나로 15만 원이 넘어가면은, 관부가세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10파운드 넘지 않게 구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정말 아이들 제품인데 정말 이쁘고 깔끔하죠. 한국에서 구하기 어려운 그런 디자인의 질 좋은 제품들 구입하실 분들 보든 이 사이트에서 한번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품들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입하실 때 한국 주소는 이전에 여러 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네이버 들어가셔서 본인 주소 다 넣으시고 영어 주소 이렇게 뒤에만 붙여주시면 본인 주소 영어 한국 주소를 영문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거 카피해서 넣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조마샵에서 오클리 선글라스를 모아서 세일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대 75%까지 세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오클리 선글라스 구입하시려고 뭐 바이크 타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운동하시는 분들 많이들 구입하시는 그런 선글라스인데 한번 선글라스 샵이나 이런 곳에서 한번 보시면 아셨다시피 가격이 10만원대는커녕 20만원 훌쩍 넘어가는 가격으로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조마샵 이런 사이트에서 구입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100불이 넘는 제품이 없을 정도로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품이 100불이 넘지 않는다는 거. 뭐 이런 제품들 많이 구입하시는데 80불이면 구입이 가능하고 정말 저렴합니다. 정말 저렴하기 때문에 둘러보시고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마샵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배대지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배송도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에 직접 배송도 해주고 있는데 가격이 배송 비용이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저렴하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절약하시려면 배대지 이용하셔서 구입을 하시면 되고 귀찮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직접 배송으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클리 선글라스 정말 많이 판매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세일이라서 재고 빠지면은 언제 세일이 나올지 모르니까 지금 들어가셔서 오클리 선글라스 구입하실 분들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아디다스 제품입니다. 현재 이베이에서 아디다스 제품 지금 보시는 금액에서 추가 20% 세일된 금액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할인코드 따로 없고 장바구니에 담으면 자동으로 추가 20% 됩니다. 세일하는 제품이 무려 2천여 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나이키 뭐 신발이라든지 추리닝 그 다음에 골프 의류도 현재 다 전부 다 세일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가격 뭐 30불, 60불 뭐 이런데 여기서 추가 20% 돼서 정말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요런 티셔츠, 아이들 티셔츠이긴 하지만 10불짜리 제품인데 20% 세일되면 8불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짝퉁을 사도 만 원은 넘을 것 같은데 더 저렴한 금액으로 정품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아디다스에서 직접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품이라든지 이런 염려는 없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품도 있으니까 둘러보시고 아디다스 제품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셀러 보시면은 아디다스 오피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시면 되고 아래쪽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애플 에어팟 1세대 제품입니다. 1세대 제품인데 오픈박스 된 제품, 박스가 데미지가 있거나 또는 손님이 구입을 해서 까봤다가 다시 반품시킨 그런 제품을 오픈박스라고 말하고 오픈박스라고 하더라도 박스만 오픈이 되거나 박스가 데미지를 입은 것이지 안에 물건은 새 제품이고 완벽하게 작동하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애플 에어팟 2세대 비싸기만 하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29불에 현재 판매하고 있고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고 배대지 이용하셔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베이 직구 방법은 이전에 올려드린 정말 자세하게 올려드린 이베이 직구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이베이에서 구입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배대지 이용하는 방법부터 주소 적는 방법, 믿을 수 있는 셀러 등등 전부 다볼수 있습니다. 위에 링크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다이슨 V6 플러피 제품입니다. 며칠 전에도 올려드린 그런 제품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 현재 150불에 판매하고 있고 다이슨 V6 무선 청소기입니다. 새 제품으로 구입을 할 수 있고 200불이 넘지 않기 때문에 관부가세 피해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배대지 이용해서 받아보셔야 되는데 배대지 비용 대략 30불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50불 플러스 30불 180불 정도의 최종 비용으로 구입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헤드가 두 개 있는 제품은 플러피 컴플리트 선택을 하시면 되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180불에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헤드 구입하셔야 되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백화점에 가서 문의를 해보시면 아시다시피 헤드 하나에 30만원이 넘습니다. 지금 이거 구입하시는 전체 비용보다 비싸기 때문에 헤드 두 개가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이런 식으로 구입을 하시면 훨씬 더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마찬가지로 다이슨 V6 앱솔루트 제품입니다. 앱솔루트 제품 하면은 두 가지 헤드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드플로어에 유리한 플러피 헤드, 그 다음에 카펫에 유리한 모터 헤드 두 가지 헤드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 V8 같은 경우에는 V6보다 훨씬 더 많은 더 긴 시간을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청소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V6 같은 경우에는 새 제품이지만 지금 현재 이 제품은 매뉴팩처 리퍼비시드 제품입니다. 리퍼 제품이고 다이슨 공장에 직접 들어가서 리퍼된 완벽하게 고쳐서 테스트를 거친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색상 지금 보시는 두 가지 색상 전부 다 있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 240불에 판매하고 있는데 200불이 넘기 때문에 관부가세 붙는다는 점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40불 플러스 240불에 대한 18% 관부가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240불이죠. 240불 곱하기 1.18 하면 되겠죠. 하면은 관부가세가 붙은 금액이죠. 240불에 관부가세가 붙으면 280불 정도 되고 여기다가 배대지 비용 30불 정도 추가하시면은 313불 정도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여기다가 313불 그냥 이렇게만 적으면 됩니다. 뭐 환율표 들어가서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데 지금 환율이 많이 올라가지고 올랐지만서도 지금 보시면 37만원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하는 방법이라든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베이 직구하는 방법 찾아보시면은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만 따라 하시면은 바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 하셔서 구입을 하시면 되고 다이슨 구입하시는 분들 배터리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배터리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 4년 정도 사용을 하고 배터리를 현재 교체를 했어요. 배터리를 교체하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배터리 이베이에서 구입해 가셔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볼트 두 개만 풀어서 교체하면 됩니다. 그 영상도 위쪽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 나중에 그런 식으로 배터리가 좀 수명이 다 됐다 하시면 그런 식으로 교체를 해서 본인이 직접 수리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해외 직구 할인 정보는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쪽에 댓글 남겨주시면 되고 본인이 직구하고자 하고 있는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구입하고자 있는 제품들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찾아서 아는 만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시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꼭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